맛과 가격 모두 잡은 오징어 볶음을 소개합니다. 신선한 오징어를 고를 때 한 가지 더 챙긴다는데요. 아, 저는 오징어를 고를 때 딱 요 사이즈만 고집해요. 45에서 46 정도 돼요. 훨씬 육질이 연하고 달고 맛있어요. 너무 어려지면 쫄깃쫄깃한 오징어의 맛이 없어요. 오징어는 몸통을 휙 뒤집기만 하면 이렇게 뾰족한 연갑이란 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는데요. 와. 놓쳐서는 안 될 것도 하나. 날카로운 입까지 없앤 다음 맵시를 생각해 동그란 모양으로 썰어주고요. 이렇게 맛있어요. 다리도 알맞은 크기로 툭툭 잘라주면 오징어 준비 완료. 쫄깃쫄깃한 식감을 위해 주인장이 거치는 과정. 오, 뭔지 궁금한데요? 얼음 레몬물? 주인장의 오징어 볶음 만들기. 얼음물에 레몬을 넣어준 건데요. 레몬 얼음물에 10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그러면 빈내도 없고 살이 탱글탱글해서 맛있답니다. 오징어가 레몬 마사지를 받을 동안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채소를 볶아주세요. 이게 뭔가를 넣는 주인장?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서는 고추 기름이에요. 고추 기름보다 훨씬 단맛이 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매운맛을 낸다는데요. 고추씨 가루를 넣은 기름이 배어 나오도록 약한 불에서 끓인 다음 체에 걸으면 두고두고 곁에서 음식 맛을 내는 조력자가 되어준다네요. 고추씨 기름을 넉넉히 두른 후엔 양념장과 고춧가루 파파파! 한 차례 볶아준 다음 준비한 오징어를 나중에 넣어야 질겨지지 않는다고요? 탱글탱글. 이제 채소의 수분이 양념장에 우러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익혀주면 맛보면 계속 끌리는 매콤달콤함 오징어 볶음이 완성입니다.